잠을 깨우는 맑은 종소리가 매일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곳. 오래전 그곳엔 앳된 종지기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니도 병들어 아프니도 하물며 길가에 풀 한 포기까지도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모두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리는 가장 귀한 소리. 세상 모두를 감동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 이곳엔 죽는 순간까지 조국을 그리워했을 슬픈 넋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인을 해외로 강제징용했습니다. 사이판 핑이안섬에 버려져 있던 무명의 유해 5천여 구는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 흐른 1977년에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골 봉환에 앞장섰던 주인공은 바로 성산 이영식 선생이었습니다. 일제 때 그 일본 사람에 의해서 징병으로 한 5천여 명 죽었는데 그 유골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바로 이제 발굴을 하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발굴을 하는데 모두 다 그걸 들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막 얼굴을 비비고 완전히 유골이 아니라 산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들고 모두 눈물을 같이 흘리고 이랬는데 너무나 원한이 사무쳐 나서 대나 단재 원망이나 남아있을까 싶어서 내 입교에 단재 원망을 내 풀기 위해서 내 혓바닥으로 내 입교를 살로라 하고 환산입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한 몸 바쳤던 성산 이영식 선생.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윈 이영식은 박물 장사로 생계를 꾸리던 어머니 김덕희 여사 슬하에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가녀린 두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지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헌신. 낡고 해진 어머니의 보자기엔 그 눈물겨운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시력까지 잃어가던 어머니 김덕희 여사. 어느 날 이웃을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매일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리자 어째서인지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는데요. 버림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줄 목사가 되고 싶다. 14살 소년 영식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목사의 꿈을 키워갑니다. 나무 해다 주고 그 독선생 공부하는데 그 옆에 어깨너머로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영식아 영식아 너는 아버지도 없고 호르말 밑에 이래 어렵게 사는데 네 공부해가 뭐할래? 글자 배워가 뭐할래?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지독한 가난은 배움의 열망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부에리 선교사의 도움으로 19 늦은 나이에 개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학비를 구할 수만 있다면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해냈습니다. 세상을 울리는 교회 종지기가 된 것도 그 무렵이었죠. 개성의 뭐 중고등학교에 재학을 하는 중에 그 돈이 없으니까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선교사
집에서 예, 마당도 썰고 그래 하고 새벽에는 또 그 교회에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종을 치고 예 그랬습니다. 영식에게는 개성학교를 다니며 얻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빌리 선데이. 설교 연습을 지켜본 친구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웅변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죠. 6년 후 정든 학교를 떠날 무렵 조국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일제의 야욕은 청년 이영식을 피 끓는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그가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침략자들의 만행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운동. 그 계속해서 며칠 두고서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대구 안에서만도 어떤 때는 남문시장 쪽에서 3.1운동, 그 독립만세운동을 이제 전파하는 데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독립선언문을 가슴에 품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열혈 청년 이영식은 일본인의 총칼을 피해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해성단이란 조직을 만들어 비밀결사 활동을 전개하고 일본인과의 상거래를 중단하는 운동을 펴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결국 체포돼 대구에서 서울에서 두 번이나 투옥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 옥고를 모두 치르고 나왔을 땐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목사가 된 선생은 여러 교회를 거치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훌쩍 떠나 향한 곳이 대구 애락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라한자촌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라한자들을 설득식 해서 신도로 만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막 같이 먹고 이랬는데 그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정말 그 만민평등주의를 그대로 실천한 분이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하고. 아프고 소외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고통을 어루만지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 묵묵히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선생의 걸음은 조국의 광복 후에도 계속됩니다. 안 못 보고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구 맹아학교를 세운 겁니다. 남이 아니하는, 남이 걱정도 안 하는 봉사범인 사업, 정신박약자 사업, 특수교육. 하지만 수많은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열악한 형편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이들과 이곳저곳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르치고 배우길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나날들. 마침내 안정된 보금자리를 얻고 처음 12명에 불과했던 학생이 100명을 넘어섰을 때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그 선생님이라고 계셨지만도 옳은 교육을,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선생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일상생활 훈련이나 뭐 그런 거는 가능히 했지만도 그래도 더 전문적인 외국같이 그 특수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우리 특수학교 교사가 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한국의 특수교육을 이끌 교육자를 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선생은 1956년 한국이공학원을 설립하기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한국사회사업학교가 곧이어 한국사회사업대학이 이룩됐습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위한 정규대학을 세우겠다는 꿈도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한마디로 이 대구 명화학고 뭐 대구 대학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역사예요. 예, 그저 편하게 뭐 여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솔나무가 바위에 뿌리 내리고 겪고 살아나는 그런 기백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이영식 목사님의 그 신조가 사랑과 빛과 자유입니다. 이 사랑과 빛과 자유를 그 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한 분이다. 약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이영식 선생은 지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울려 퍼졌던 선생의 큰 뜻만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열악한 땅 위에 더 단단히 뿌리 내린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교육 산실 대구대학교. 만인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이 성장해온 대구대학교에는 이영식 선생의 생애를 관통했던 사랑, 빛, 자유의 정신이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많습니다. 그대 공부 잘하고 오만이 잘 덤비고 내가 못다 하고 가는 납정자 사업 봉사벙어리, 포함하디, 공중방역자 사업을 배달해서 이 세상에 사랑과 빛과 자유의 꽃을 피워달라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한평생 뜨거운 청년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에게 감동을 준 성산 이영식 선생. 우리 마음속에 죽지 않는 사람으로 그는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